0802님, 이번 타이틀곡 Why So Lonely 데뷔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작곡을 타이틀로 내세우신 거죠. 박진영 사장님한테만 타이틀곡 받다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으로 타이틀 해본 느낌이 어때요? 뭐 결과가 보여줬잖아요. 결과로 보여드렸죠. 예. 싹스럽잖아요. 예. 어때요 느낌이? 이제 진짜 본인들의 자작곡을 타이틀로 딱 했을 때. 걱정이 뭐 80이고 기대는 사실 못 미치죠. 그 걱정에. 근데 그 타이틀곡으로 딱 정했을 때 회사나 뭐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맞아 이렇게 밀어주셨어요? 네. 곡 듣자마자 되게 좋아하셨어요.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는 조금 약간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 사장님이랑 박진영 PD님께서 오히려 조금 더 밀고 가신 것 같아요. 그럼 딱 듣고서 네. 네. 좋아. 이거였었어요? 네. 와, 그런 기분 너무 좋았겠다. 네, 듣자마자 웃으셨어요, 피디님이. 너무 좋아서. 어떻게 웃었어요? 약간, 이렇게 1절 딱 듣고 이렇게 웃으셨어요. 맞아. 그렇게 웃었어요. 네. 지금 신곡 반응이 정말 어마어마해요. 음원 차트 계속 1위. 어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 1위 자리에서도 내려오질 않던데 이럴 때 느낌은 그래요. 뭐 익숙한 반응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데뷔 10년 차 원더걸스는 또 다를 것 같아요. 또 어떤 장을 또 넘어가는 느낌? 네, 그렇잖아요. 그런 무게감도 이제는 있잖아요. 강산이 변했으니까. 그러니까. 우리 유빈님 말 좀 해봐요. 어땠어요? 네, 사실 지금 너 안 믿겨지는 게 이제 저도 이렇게 계속 친구들한테 문자 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약간 잘 된 건가? 약간 되게 저희도 되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준비를 해왔던 앨범이어서 사실 좀 내려놓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도 실감이 잘 안 나고. 그러니까 참 그 마음을 비울 때 뭐가 오나 봐요. 맞아요. 그렇죠? 그런 거 있어. 근데 우리가 가짜로 마음을 놓으면 놓은 게 마음을 비운 게 아니잖아. 그래, 마음을 비웠어. 비웠어. 근데도 마음을 못 비우는 거 있잖아. 맞아요. 근데 그거 아니고 진짜 뭐 사람들이 그럴 때 네네 이래도 나는 마음을 비운 상태가 있거든. 네, 맞아요. 그럴 때 딱 찾아오네요. 그렇죠? 맞아요. 구구들둘님. 네. 원래 원더걸스에서 자작곡하면 하펠트 예은 씨였잖아요. 그런데 이번엔 예은 씨 말고 다른 멤버들이 작사 작곡한 곡이 타이틀이더라고요. 멤버들이 직접 뽑은 건가요? 만장일치로 다른 후보곡도 있었는지 궁금해요라고 물어봐 주셨어요. 네. 뭐 일단은 저희가 곡은 다 회사 내부에 시스템이 있어요. 예. 그래서 이제 회사 분들이랑 같이 투표를 해서 뽑은 거고 멤버들도 투표를 했죠. 아, 투표. 네. 무기명으로? 네. 무기명은 아니고 거의 공개 토론 자리에서. 아, 그럴 땐 냉정해요? 네. 그렇죠. 그렇지 뭐. 원더걸스 뽑아야죠. 네. 그렇지. 그 JYP 박진영 씨는 네. 예, 거기서 까이면 곡을 못 낸다고요. 박진영 씨도. 그렇죠. 이제 회사 시스템이 이제 투표로 이렇게 계속 이루어져서 PD님도 이제 만약에 곡을 내셔도 점수가 이제 모자라지면. 아, 그럼 우리가 들은 곡은 다 투표해서 네. 그 투표 믿을 만해요? 네, 지금까지 저희 회사에서 나온 곡들이 지금 성적이 또 계속 좋아서 네.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. 박진영 PD 곡 말이에요. 장난이에요. 자, 3727님 예은이가 할까? 네, 예은 언니 별그램 보니까 선희 언니랑 소희가 원더걸스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냈던데 두 분이랑 연락 자주 해요? 가끔 얼굴도 봐요? 여전히 사이 좋은 것 같아서 보기 정말 좋아요. 하셨습니다. 네, 여전히 연락 자주 하고요. 이제 선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캐나다에 있다 보니까 얼굴은 못 보지만 네, 그래도 한국 들어올 때도 보고 또 이제 애기들 애기 사진도 거, 보내주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또 별그램으로 잘 보고 있죠. 네. 소희하고는 자주 봐요? 네, 저희는 되게 자주 봐요. 너무 자주 봐서. 너무 자주 봐서 탈이에요? 네. 가끔 콘서트 할 때 옆에 좀 설자 그래요. 소희가 이번에 이제 시사회 부산행 해가지고 저희 또 다 초대해줘서 저희도 다 보러 갈 것 같아요. 근데 정말 보기 좋아요, 그쵸? 네. 2423님이
우리 선미가. 네, 2423님이 이번에 악기 연주도 직접 다 하셨다니 대박. 대박. 키키키키키. 하루의 연습은 대체 몇 시간씩 한 거예요?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헬미가 대답해 봅시다. 하루에 한 3, 4시간 정도 네. 꾸준히 하고 있어요. 네. 네. 개인 연습은 또 따로 하고. 따로 하고. 네. 네. 레슨 따로 받고. 자, 레슨. 자. 원더걸스 이번 신곡 Why So Lonely 방송 최초 라이브입니다. 정말 네. 부담스러워. 네. 너무 좋아. 우리도 떨려요. 우리도. 자, 그럼 어떤 곡인지 누가 소개를 먼저 해주세요. 예, 네. 어떤 점에 좀 유의해서 들어라. 이러면 더 잘 들리는 부분이 있거든. Why So Lonely는요 레게 팝 장르의 곡인데요. 레게. 약간 밴드 소리도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또 저희 가사가 되게 재미있어요. 네. 가사를 잘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. 반주에 나오는 그 악기 소리들이 다 저희가 녹음한 소리들이에요. 예, 네. 직접. 네. 그것도 유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악기 소리 날 때는 지금 악기가 없지만 모션이라도 넣어주시기 바래요. 네. 자, 여러분.